주말 새 중동에서 좋지 않은 빅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제 들으신 바대로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전면 공격이냐 아니냐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대 일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란이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요즘 전쟁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추세죠. 일단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드론과 미사일을 300여 발을 먼저 공습을 좀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른 피해도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 300여 발의 공습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에서 거의 99%를 격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호르즈만해 쪽에 있는 함정에서 공격에 같이 나섰다,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결국 이스라엘과 미군이 같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조짐을 알고 대응을 하다가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나선 거는 1979년 이스라엘 혁명 이후 45년 만인데 역시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나설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질 것,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공격 관련해서 이란에 내놓은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해서 이란의 군인 등에서 한 7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복 공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크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하게 해석을 해준 셈이 되긴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바로 전신회각을 소집을 해서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보복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일단 시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부터 텐데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에 나설 경우에 이란도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할 경우, 이스라엘이 반격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이번 1차 공격보다 더 강한 공격을 할 것이라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고 이란이 다시 그거에 대해서 추가 공격을 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앞서 말씀대로 가장 최악의 지정학적 리스크, 결국 제5차 중동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우려감 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중에 하나일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선 관련해서 계속 뭐 바쁜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로 통화를 하고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잘 방어했다. 그리고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반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 우리 시장, 또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늘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 유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사태가 벌어진 게 지난 주말 새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기준으로 때 지난 12일 날 뭐 국제시장의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끝나고 난 상태에서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당장 오늘 15일부터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요. 지난 12일 상황에서도 별로 유가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배럴당 가격이 $87, 브렌트유는 $92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이게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어떻게 보면은 국제 유가는, 그러니까 유가 시장은 중동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현재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오를 들어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태가 일단 벌어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 시간은 이제 오늘 오후 저녁부터 이제 뉴욕 시장이 열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유가의 상당히 부분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일단 이번 이란의 그 이스라엘 공격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과연 봉쇄할 것이냐 이 여부입니다. 그동안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냐 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타격을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에도 이번에도 역시 이란의 이런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의 조치에 가장 큰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하루 이 원유 이동량의 5분의 1을 바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봉쇄가 되면 당장 하루 1일 원유 이동량의 20%가 막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는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와 관련해서 IMF는 이미 전망을 한 내용을 보면 유가가 10% 상승을 하면 전 세계 인플레가 0.4%포인트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결국 유가가 다시 오르고 그래서 인플레를 자극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각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던 인플레 상황, 고물가 상황, 고금리 상황이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당초 6월 정도에서 올해 9월 정도로 좀 뒤로 미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유가가 더 올라서 미국 인플레를 다시 자극을 한다. 글로벌 인플레를 다시 자극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늦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 쪽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인데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결국 이런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우리 내수 쪽에는 여전히 부진할 수밖에 없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항상 세상 일에는 이렇게 암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밝은 쪽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과 관련돼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크게 보면 하나는 유가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시장이 있는 반면에 금처럼 그 혜택을, 그 수혜를 톡톡히 보는 시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뭔가 불안할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금이기 때문입니다. 금 역시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가격은 물론 이번에 이러한 공격 사태가 반영이 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2일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0.06% 오른 온스당 2,374달러에 거래가 됐거든요. 장중한 때는 2,400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미 올 들어서 금값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 14%가 오른 상황인데요. 역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헤즈볼라를 공격한 이후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높아진 영향들을 계속해서 이 금값 상승과 연결 지어서 계속 좀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번 충돌이 좀 더 확전이 될 수 있다. 제5 중동 사태, 중동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유가는 더 오를 거고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화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달러화는 더 오르거나 이런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금 가격은 조금 더 오르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값 상승 배경에 중앙이라든가 일본 또 인도의 큰 손들이 계속해서 금을 매집하고 있는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은 이번 사태와 좀 맞물려서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과연 금을 지금 사는 게 적절하냐. 그건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셨을 텐데 포트폴리오상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밖에서 외생 변수가 크게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 정부는 부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데일리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도 합동 비상대응방을 가동을 해서 24시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얘기를 좀 내놓았고요.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큰 영향은 없다.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없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 수출입 공급망도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제한적이다라는 게 정부의 좀 분석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 현재 원유라든가 LNG를 도입하는 문제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바다에 떠 있는 원유들 뭐 이를테면 뭐 탱커들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게 정부의 일단 확인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뭐 유가는 물론이고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앞에서 유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환율 얘기를 조금 더 드린다면 환율이 지금 요즘 계속해서 오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금리나 시기를 뭐 늦췄다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뭐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올 경우 환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영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장기화될 경우는 국내 여러 가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단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 게 결국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그런 어떤 방법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에 올라와 있는 이데일리 프리미엄 기자죠 마켓 인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흔히 성악 게임이라고 그래서 해외 투자들 특히 미국의 투자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를 좀 가져와봤는데요. 구글이나 애플의 매출의 30%를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 일본 정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마켓인 뉴스의 이제 제목입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나 애플이나 메타나 같은 일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이 독과점적인 시장 주의를 좀 남용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미국 내는 물론이 유럽에서 좀 강력한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규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이런 글로벌 규제에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건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라든가 또 이용자들이 초기 앱 설정을 할 때 불편하게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구글에서 만든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다른 회사 거보다 더 앞에 놓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보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위반을 할 경우에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 30%라는 것은 반복해서 위반을 했을 때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유럽에서 이미 지난달에 독점적 시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법이 시행이 된 것을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 것이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리스크 요인으로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종윤의 집중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